20대 청춘, 떨어져 지내는 약 2년간의 시간. 낯설고 제한된 환경, 엄정한 군기.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배웁니다. 전화 속 부모님의 진심 어린 목소리, 하루를 마무리하는 친구들의 편지, 종교 활동과 달콤한 초코파이 한 조각, 그리고 이 시간을 함께한 전우에 대한 마음, 그 감사의 마음이 군생활에 함께합니다. 특수임무 소대의 이름에 걸맞게 저희는 매일 강도 높은 운동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종종 크고 작은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. 그럴 때마다 세심하게 저희를 치료해주시는 의무대대 장병분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. 저희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각기 다른 처방을 내립니다.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국군 장병들에 있어 최고의 약은 바로 맛있는 밥이라고 생각합니다. 매일 전 부대원들의 즐거운 식사 시간을 위해 헌신하는 급양 중대분들을 칭찬합니다. 매일 수백 명의 식사를 책임지는 일은 정말 힘들지만 장병분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큰 뿌듯함을 느낍니다. 특히 공군으로서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조종사분들께 식사를 준비해 드릴 수 있어 영광이고 그들의 임무에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.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조종사로서 매 비행에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. 그리고 이 비행은 항공정비전대 장병분들의 뒷받침이 있기에 가능합니다. 그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도 최고의 비행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공군을 상징하는 전투기를 정비하면서 언제나 무사고 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위대한 도전은 지휘관분들의 리더십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. 무적의 보라매를 이끄는 지휘관분들을 온 마음을 담아 칭찬합니다. 우리 여러 장병들은 20대 초반에 정말 젊은 나이에 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기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군생활을 한다는 것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어렵고 또 제한적인 환경 가운데에서도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가주는 것이 전우로서 또는 인생의 선배로서 고마움을 또 전하고 싶습니다. 전우에게 감사하는 마음, 상급자와 하급자의 서로를 향한 감사, 나아가 국민과 국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국군은 오늘도 행복합니다.